안녕하세요. 렉서 김캐리입니다. 오늘은 카니발 4세대 차량의 지붕에다가 가로바를 먼저 시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루프박스를 고정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뭐 가로바를 선택하는데, 그 가로바의 종류에 대해서 툴레 가로바죠? 두 가지로 나뉘는데, 그거를 한번 설명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장착한 모습까지 한번 마무리로 딱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 4세대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루프레일을 보시면은 여기 루프레일이 지붕에서 이렇게 떠 있는 형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손가락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떠 있는 루프레일, 영어로 레이지드 방식이라고 하는데 툴레에서도 이 모델명이 그래서 레이지드 레일 이라고 해요. 그리고 기존에 이 바로 전에 있는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루프레일이 완전 바닥에 붙어 있는 지붕에 붙어 있는 형태로 돼서 플러시 레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두 가지 형태로 나뉘는데 이 4세대 카니발은 신형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떠 있는 방식으로 가로 루프 레일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루프 레일을 이용해서 가로바를 장착을 할 거고요. 여기에 이제 밴드 타입으로 감싸서 고정하는 타입으로 고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손님 같은 경우에 지금 윙바 엣지 옆으로 튀어나오지 않는 가로바가 옆으로 튀어나오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높이가 낮으면서도 아주 간결한 그런 디자인으로 선택을 하셨고요. 만약에 여기 루프 박스와 여기 어닝을 옆에다가 장착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루프 가로바가 옆으로 좀더 나오는 방식으로 장착을 하셔야 어닝도 장착하고 뭐 루프 박스도 같이 장착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있고 또 가로바 색상이 은색이랑 검은색이 있는데 손님께서는 이제 검은색으로 높이가 낮은 윙바 엣지로 선택하셨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레일이 형태가 이런 형태가 있고 내 차량에 어떤 가로바가 잘 맞는지 그리고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옆으로 나오는 가로바 그리고 나오지 않는 엣지 형태 그렇게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손님께서 윙바 엣지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엣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 구성품이 여기 보시면은 7204, 7204 엣지 레이지드 레일. 아까 루프 레일이 떠 있는 방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레이지드 레일 방식으로 해서 장착을 할 거고요. 옆으로 나오지 않는 형태로 해서 고정을 할 거고, 이풋 모양이 보시면은 여기 이제 바가 여기 결합이 될 건데, 가로바 여기 끝에가 이렇게 튀어나오지 않게 깔끔하게 딱 떨어지는 거예요. 루프 레일이 여기 들어가요. 여기 들어가고 여기 밴드 타입으로 해서 고정이 되고, 풋이 바로 이렇게 낮은 형태로 깔끔하게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여기 또 윙바 엣지용 바두 개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바두 개를 사용해서 장착을 같이 결합을 할 거고요. 참고로 아까 옆으로 튀어나오는 가로바를 설명드렸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죠. 그래서 밑에 풋이 있고 이 위에 이제 바가 이렇게 옆으로 나오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이런 형태라 보시면 돼요. 아무래도 높이는 좀더 높아지고 그런 좀 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 뭐 장점으로는 더 많은 캐리어를 위에다가 올리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레저를 많이 즐기시는 분들, 캠핑도 즐기시고 자전거도 즐기시고 뭐 그런 분들은 이런 에보 옆으로 나오는 이런 형태로 하시면은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루프탑 텐트 같은 걸 사용하실 때는 이 엣지 절대 안 되거든요. 절대 안 되고 이런 에보 형태로 장착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여기 봉인을 해제하고요. 뚜껑을 열어보면은 구성품이 이렇게 루프 레일을 감싸주는 4개의 밴드가 있는데, 여기 고무로 이제 코팅이 되어 있고요. 고무 안쪽에는 금속 재질로 해서 단단하게 되어 있으니까 안심하시고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뭐 여기 그냥 던져놨는데, 요거 해당 매뉴얼이 있으니까 반드시 매뉴얼을 보시면서 정독하시고 장착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4개의 풋이 있죠. 뚜껑을 바로 분리를 해서 여기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또 여기는 이제 스프링이 있어서 요풋 바에 이제 했을 때 왔다 갔다 하실 때 요거 스프링이 약간 밀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요 스프링 4개 같이 또 들어가 있는 거. 그리고 여기 잠금 장치, 이 뚜껑에다가 바로 결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잠금 장치가 4개 같이 들어가 있죠. 이렇게 해서 한 세트가 들어가 있고, 가장 중요한 토크렌치가 기본으로 내장이 되어 있어요. 풋에 같이 들어있는데, 이
뉴튼미터. 이 뉴튼미터는 그렇게 아주 강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밴드 타입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거는 4뉴튼미터를 사용하는데 얘는 2뉴튼미터를 사용한다는 거. 이렇게 육각렌치가 들어가 있고 토크렌치, 네, 오버토크를 방지하는 그런 렌치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풋을 다 빼볼까요? 그래서 빼놓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바도 뜯어서 바로 빼보면은 자, 여기 고무랑 여기 바 같이 들어있죠. 네, 그리고 당연히 바 두 개를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박스 두 개를 뜯어야겠죠. 자, 요거는 또 안에 동일하죠. 당연히 이렇게 바랑 이렇게 고무가 들어있죠. 자, 이 고무를 요거 반을 딱 쪼개는 거예요. 다 이렇게 찢을 수가 있죠. 이렇게 찢어서 이렇게 완전히 분리를 해서 주시고요. 여기 앞방향이 보시면 이렇게 화살표, 이렇게 화살표가 앞으로 가게끔 해서 여기 앞에 있고 이거는 뒤에 이렇게 놓고요. 바 보시면은 이 모양이 앞에 뭉툭한 부분이 있고 뒤에가 비교적 뾰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뾰족한 게 뒤로 가고 뭉툭한 게 앞으로 가면 돼요. 그래서 자, 이렇게 두 개를 놓아주시고 요 화살표 있는 걸 먼저 뭐 상관은 없겠지만은 요 끝에부터 해서 먼저 이렇게 결합을 해줍니다. 이 고무가 여기 바 위에 홈에다가 딱 결합이 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꼼꼼하게 잘 껴서 고정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이렇게 딱딱 소리가 나거든요. 이렇게 들어가서 고정되는 소리가 나는데, 이렇게 다 하고도 한 번씩 더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잘 안 들어가는 부분들 꼼꼼하게 잘 고정을 해주시고, 자, 뒤에도 마찬가지로 결합을 해주고요. 저는 항상 앞에 거부터 끼긴 하는데 뭐 뒤에 거부터 껴도 상관은 없을 것 같고 자 이렇게 다 껴주시고 예전에는 이 고무가 갈라져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T볼트를 사용해야 되는 경우에는 원하는 만큼 잘라서 사용을 했는데 나머지 쪼가리들을 잘 보관했다가 캐리어를 사용 안 할 때는 다시 껴줘야 되거든요. 그런 게 굉장히 불편했는데 지금은 자, 이렇게 해서 갈라져 있기 때문에 나눠서 이제 시공할 땐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그래도 사용할 때 바로 이 T볼트 같은 거를 넣어서 이렇게 쭉 가더라도 자르지 않아도 되는 그런 형태로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결합이 됐고 자, 그다음에 여기 아까 스프링 요거 네 개 이것도 이제 모양이 여기가 또 다르거든요. 여기 끝에 끼는 모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 잘 확인하고 장착을 해주면 되고 그리고 뚜껑도 일단 다 분리를 하고요. 자, 이제 요 바 끝에다가 요거 모양에 맞게 플라스틱 부분을 먼저 넣어주시고 해당되는 모양의 요거 풋을 결합을 해주고요. 이 스프링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결합을 해주시면 딱 걸리죠. 이렇게 해주시고 반대편도 마찬가지 스프링을 먼저 넣어주시고 굉장히 쉽죠. 요거 뭐 택배로 받으시더라도 뭐 어렵지 않게 설치하실 수 있는 그런 난이도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 스프링 플라스틱 부분부터 꼽아주시고 풋을 결합해 주시면 되겠죠. 반대쪽도 꽂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완료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밴드를 이용해서 밴드와 요거 그리고 당연히 앞뒤 간격을 동일하게 해야 되니까 줄자를 이용해서 장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고무를 보시면은 여기 숫자가 써 있어요. 그래서 얇은 가로바, 루프레일이 얇을수록 1번부터 얇은 거, 그 다음에 두꺼운 거, 더 두꺼운 거, 아주 두꺼운 거 해서 단계별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맞게 걸어주시면 될 것 같고, 제 생각에는 한 2번 정도에 걸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번 정도를 걸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먼저 2번에다 걸어놨고요. 하단부에 걸려 있는데 이 상단에 후크 부분에 고무를 가서 다 걸어주면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 고무를 이렇게 여기 거는 부분 있죠? 걸어서 여기 있는 가운데 있는 육각렌치를 이용해서 자, 여기 이렇게 고정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제 운전석 방향은 뚜껑까지 다 결합을 해서 완료를 했고요. 여기 뒤에도 이렇게 잠금장치까지 삽입을 해서 뚜껑 다 씌워서 다 완료를 한 상태고, 여기서 위에서 보시더라도 앞에가 이렇게 뭉뚝한 부분, 뒤에는 약간 좀 더 뾰족한 이런 형태로 결합이 된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앞에 있는 거, 여기 보조석 방향 하나만 제가 아직 완료를 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까 기본으로 이렇게 동봉되어 있는 여기 2Nm짜리 전용 토크렌치를 이용해서 바로 돌려서 여기 가운데 보시면은 조이는 데 있죠? 계속 조여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소리 날 때까지 조여주시면은 안전하게 잘 고정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잠금장치, 잠금장치를 여기 뚜껑이 있죠? 뚜껑을 먼저 여기 홈이 있어요. 여기 홈에다가 잘 맞춰서 씌워주시고 옆에서 쭉 밀어주시면 돼요. 밀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열쇠를 잠가주시면은 도난 방지까지 되는 그런 방식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기본적으로 여기 고무 코팅이 되어 있는 금속 재질의 밴드를 이용해서 여기 루프레일에 완벽하게 고정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좀 더 이렇게 높이도 이렇게 아주 높지 않고 이렇게 아주 날렵한 형태고 옆으로 이렇게 튀어나오지 않는 형태로 해서 장착이 됐고요. 위에서 보시면은 자, 이 루프레일 고정한 부분에서 가로바가 이 끝까지 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 뚜껑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장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안쪽 부분만, 이 안쪽 부분에만 이용해서 캐리어들을 고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부러 앞에 일렬 선루프를 끝까지 열어봤는데, 자, 여기 한 엄지손가락 하나 정도 여유 있게 딱 고정이 됐어요. 그래서 근데 이 엣지 같은 경우에는 자, 보시면은 아무래도 이 선루프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위로 더 올라와 있죠. 이 높이보다는 좀 더 올라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루프 박스를 장착하더라도 앞에 썬루프는 이 슬라이딩은 아예 쓰지 않고 틸트만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간섭이 될 수 있잖아요. 그냥 뭐 루프 박스 같은 게 아니고 뭐 자전거 캐리어라든가 그런 것도 좀 마찬가지로 일반 이런 엣지 형태는 일렬을 사용했을 때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만약에 에보로 장착을 했다, 옆으로 가로바가 나오는 형태로 하면은 좀 더 높이가 올라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썬루프 열어도 상관은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참고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루프 박스를 장착을 할 거기 때문에 최소 앞뒤 간격을 센터에서 센터로 잡았을 때 70cm 이상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간격을 저희는 좀 80 정도 잡은 것 같아요. 80 정도 잡아서 간격을 좀 넓게 잡아줬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이렇게 윙바 엣지를 한번 장착을 해 봤는데, 자, 여기 보시는 것 같이 떠 있는 이런 루프 레일에다가 아까 보셨지만 숫자 1, 2, 3, 4로 해서 고무 밴드에 표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바 두께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 고정될 수 있는 그런 두께에 다 적용이 된다, 이렇게 참고를 해 주실 수 있고, 이렇게 간결하게 아주 날렵하게 장착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역시 스웨덴 툴레가 굉장히 뭐 제품 퀄리티도 좋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이제 T볼트를 이용해서 뭐 자전거 캐리어나 스키 캐리어를 장착을 하실 때는 반드시 열쇠를 열어서 뚜껑을 분리한 다음에 옆에서 T볼트를 넣어야 된다, 그런 점 참고를 해 주시고요. 뭐 루프 박스나 그런 거는 이제 감싸서 하는 거니까 상관은 없겠죠. 자, 오늘 이렇게 윙바 엣지 낮은 이런 루프 레일, 레이지드 레일용으로 윙바 엣지를 한번 장착을 해서 쭉 보여드렸고요.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렉소로 전화 주시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